아, 혹시 김정호 씨 맞으시죠? 네, 그런데요? 아, 저 오혜선이라고 합니다. 이병욱 회장님 소개로 나왔어요. 아, 혹시 이런 자리인 줄 모르시고 나오신 거예요? 이런 자리가 어떤 자리죠? 선자리요. 선이요? 아, 뭐 그래도 이렇게 만났으니까 뭐 잠깐 차라도 한잔 죄송합니다. 제가 무리하고 싶진 않지만 이게 뭔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네요. 아니, 저 귀한 시간 낭비해서 죄송합니다. 태성그룹 회장 맞습니다. 아직 어리긴 해도 애가 똘똘한 게 딱 내놈 생각이 나더군.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. 앞으로 이런 일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네요. 꼭 오늘 만난 애가 아니어도 된다. 대신 그 변호사 기집은 아니야. 뭔가 단단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누굴 만날지 말지 여기에 회장님 의견은 조금도 참고할 생각이 없습니다. 요즘 편홍일 들쑤시고 다니는 것 같던데 그놈이 그렇게 쉬운 놈이 아니다. 넌 수단과 방법을 가려가며 쓰지만 그놈은 그러질 않거든. 그러지 말고 네 그릇에 맞는 아이랑 결혼하거라. 동네 카페니 뭐니 그게 너한테 맞는 물이냐? 넌 더 큰 물에서 놀아야 맞아. 충분히 큰 일하고 있습니다. 재밌고 즐겁게. 너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다. 그래서 결혼은 했어? 꼭 오늘 만난 애가 아니어도 된다. 대신 그 변호사 기집은 아니야.